오랜만입니다. DIY 본색의 장국이요. 주연발입니다. 오늘은 무정착 시트지를 창문에 바르는 거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무정착 시트지, 그리고 나중에 칼로 자를 때 필요한 자, 그리고 걸레, 그리고 시트지를 자를 가위, 그리고 칼, 시트지 밀대, 분무기. 퐁퐁 물 들어가면 더 좋겠죠. 짠! 자, 시트지를 바를 유리면에 이물질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걸레질을 한번 해줍니다. 깔끔하게. 마른 걸레로 하시지 마시고 빨아서 젖은 걸레로 깨끗하게 구석구석. 이게 잘 안 닦아주면은 나중에 시트지 바르고 난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기 싫어요. 또 유리면에 보면은 이런 이물질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칼로 싹싹 긁어주시면 돼요. 퐁퐁물로 물을 가능한 많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뒤에 이면지를 제거한 시트지. 자, 가능하면 신랑 붙잡고 둘이서 하세요. 혼자서 힘드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네. 이제 밑에 밀면 돼요. 물기만 빼주면 돼요. 물기만. 세제를 조금 섞는 이유가 미끌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부착 후에 잘 조금 좀 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이 끝부분을 마무리를 이렇게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보통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공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좀 이렇게 날카롭지 않으면 중간에 걸려가지고 붙였던 시트지 다 일어나요. 시트지를 자르고 나면 또 끝에 자르다가 또 뜨거든요. 그때 밀대로 마무리. 약간 마무리. 그런 다음에 기다리시면은 이게 안에 햇빛이 들어와서 말라요. 그리고 간혹 하루 이틀이 지나면 완전히 안에 있던 물이 빠지면서 마르면서 기포가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밀어서 빼는 것보다는 뾰족한 걸로 살짝 찍어가지고 그쪽으로 바람 구멍을 빼주는 게